그래서 뭐 하면 되는데요? 지웅이한텐 사과하셨어요? 지웅이 피 터지도록 때린 건 사과하셨냐고요? 징계 대신 폭행을 당한 걸 감사히 여기라고요? 쌤은 손 조심하세요. 그게 폭행이 아니면 뭔데요? 맨손으로 애 싸대기를 그렇게 무식하게 때리는 걸 사랑의 매라고 하실 거예요? 대학이요. 가야죠. 근데 이딴 학교 졸업장 들고는 쪽팔려서 못 가겠어요. 저 사과 안 해요. 반성할 게 없어서 반성문도 못 씁니다. 말도 안 되는 학칙 받아들일 생각도 없어요. 그럼 할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네요. 자퇴하겠습니다. 저리 쪽팔리면 중이 떠나야죠. 엄마 모시고 올게요.